연말을 맞아 교회 안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전교구가 보내온 직장사목부 총연합 송년미사 소식, 영상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전교구 직장사목부는 지난 16일 저녁 정부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직장사목부 총연합 송년미사를 공언했습니다. 대전시 신자 공무원 등 대전 지역 신자 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미사는 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주례하고 직장 사목부 소속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유 주교는 강론에서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자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막바지입니다. 좋았던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실수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립시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내년 한 해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사 중엔 올한해 모범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온 직장 공동체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대덕대학교 양업회와 대전가톨릭언론인회, 국세청 북대전세무서 성우회가 단체 포상을, 직장사목 공로자 19명이 개인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직장사목부 총회장인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은 사목부 신자들이 바쁜 일상 안에서 조금씩 모아온 후원금 500만 원을 장애인 사목부 유창현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영상 뉴스를 보내주신 대전교구 홍보국에 감사드립니다.